니하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월드아텍의 송용관입니다. 어느덧 2020년 올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,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하지만, 그래도 우리 인류는 잘 이겨내고,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. 한국의 코쿠리비루가 소개되고 도입된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, 처음에는 100% 수용성 입산비료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점점 한국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, 또 판매량도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세계 최초의, 그리고 세계 최고의 100% 수용성 입산비료 포커리를 앞으로도 한국 농민들에게 이 비료가 더큰 사랑을 받을 것이고, 또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마늘, 양파, 오이, 호박, 고추, 사과, 수박 등등 모든 딸기, 이러한 작물들의 모든 작물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, 전 지역에 걸쳐서 코쿠리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기존의 화학비료와는 다르게 정말 토양이 변하고, 또 뿌리가 변하고 작물 상태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들을 말씀하시는데요.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향후에도 코쿠리비료는 한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더 높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코쿠리비료와 함께한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저희 월드아텍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. 또 농민들에게 코쿠리비료를 소개하고 또 농민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매우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들은 더 많은 농민들에게 또더 많은 작물에 코쿠리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비료를 알리고 선전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요.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식이 되고 농가들도 큰 소득을 얻고 또 행복하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원드리고요. 또 더불어서 저희 코코리비료 회사 임직원 및 관계자분 모두 다더큰 그런 발전과 건강함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